정부는 위메프 팀원 사태로 인해 피해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일반 상품에 대한 소비자 환불 절차가 금준에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판매 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피해 업체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합심하여 약 1.2조 원의 유동성을 신속하게 공급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피해 기업에 대해 최대 1년까지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8월 9일부터는 중기부 긴급경영안전자금과 신보, 기보 금융 프로그램에 대한 접수를 시작합니다. 이번 사태와 같은 피해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도 확실히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커머스와 전자지급결제 대행사에 대규모 유통업자보다 짧은 정산기한을 도입하고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신설하겠습니다.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이달 내 세부 방안을 확정하고 대규모 유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